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것에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죠.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필요 없는 배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제해서 출연료를 아껴야 합니다. 슈룹에서 일정한 배역을 맡은 캐릭터 중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지만 중후반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두 명의 인물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성남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줄 두 명의 킹메이커 바로 시작합니다. 킹메이커 첫 번째, 이마령에게는 다섯 명의 왕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타깝게도 먼저 떠났죠. 둘째 성남대군은 거의 주인공이고, 셋째 무한대군은 이제 초월이를 만나서 뭔가 활약을 예정하고 있고, 넷째 개성대군은 여장이란 설정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막내 일영대군은 아직까지 별다른 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행동이 작품에 조금의 영향도 없다면 굳이 설정을 다섯 명으로 했을까요? 그냥 막내가 어리광이나 부릴 거면 과감하게 삭제해서 시작부터 네 명으로 설정했겠죠. 이제 세자를 선발하는 택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세자 자리엔 관심이 없네요. 그는 황해도로 가서 우상이었던 문필 선생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문필 선생은 조선 최고 천문 박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학문 중에 왜 하필 천문학이었을까요? 일영대군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선시대의 천문학은 역학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대비가 성남대군을 싫어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비와 성남대군, 그리고 2호가 얽혀있는 관계에 대한 리뷰입니다. 지금 영상을 다 보시고 이전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비는 역학의 근거에서 성남대군이 가지고 있는 제왕의 상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이 작품에서 역학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죠. 무한대군도 점을 보고 초월이를 다시 만났고, 후궁들도 무당을 찾아가 다음 중전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역학에 많이들 의존했죠. 일영대군은 문필 선생을 찾아가고 형인 성남대군이 제왕의 상이었음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남대군에게 어떤 큰 위험이 오는지 먼저 알아낼 것입니다. 성남대군은 이미 몇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아직 16부작 중에 절반밖에 안 왔기 때문에 또다시 강력한 위험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때 천문학을 공부했던 일영대군의 활약으로 성남대군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남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줄 킹메이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저는 결말에서 2호가 왕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비가 태인세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인과응보로 인한 혈육들의 계속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힘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2호가 어진 임금이 될 성남대군에게 왕을 물려주는 전개면 2호도 더욱 빛이 나고 이마령도 이해할 것이고 대군들도 안전해지겠죠. 그렇게 끝이 나면 좋을 텐데 빼먹은 게 있습니다. 바로 폐비 윤왕후와 그의 아들 익현대군입니다. 윤왕후는 잠깐씩 등장해서 이마령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익현대군은 아무 대사도 없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인물인데요. 왜 이 사람만 살아남았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악당들이 그냥 놔줬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악당들이 그만큼의 동정심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익현대군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작품에서 익현대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록 전달과 2호에 대한 용서입니다. 2호가 죄책감을 가지고 왕에서 내려왔는데 성남대군이 아무렇지도 않게 왕을 이어받는다면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윤왕후는 대비와 2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익현대군은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 장면을 보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무언가를 챙겨와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있었고, 종학에서 얌전히 공부했던 모습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인성은 갖춘 캐릭으로 보여서 대인의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익현대군은 2호나 성남대군과의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대군의 형 첫째가 본인의 병에 대한 기록을 했듯이 익현대군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성남대군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성남대군은 윤왕후와 익현대군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겠죠. 그런 성남대군의 모습에 윤왕후는 몰라도 익현대군은 용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용서를 바탕으로
성남대군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이 필요해서 익현대군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윤왕후와 익현대군이 반전의 인물로 악당일 것도 염려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성남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줄 캐릭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